맞았구나. 원작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일본 영화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다시 한국에서 만들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런 완벽한 알리바이를 꾸미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저는 저 집중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. 모르겠어! 뭐 유승범이 지금까지 했던 연기들은 이렇게 좀 밖으로 표출되는 에너지를 좀 밖으로 발산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들이 많은데 이번 역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고 그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쨌거나 또 그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낯설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좀 함에 있어서도 쉽지 않고 그랬었는데요. 그 용의자 X라는 그 세상에서 그 안에 있으려고 계속 자기 주문처럼 집중을 하면서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. 심증은 딱 가는데 이 물증이 딱 없는 거예요. 형사로서 어떤 그런 느낌보다 과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속에서도 논쟁이 되게 많았고요. 그런 부분으로 쫓아갔었습니다. 그게 주연에 대한 소감인 것 같아요. 뭐 첫 주연을 맡았다라면. 저는 그동안 좀 이렇게 정적인 캐릭터를 많이 했었잖아요. 이렇게 폭발하는 것 같은 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, 또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라 되게 많이 낯설고 힘들었고, 가장 촬영하면서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음처럼 안 되니까 되게 힘들었는데, 돌이켜보면은 되게 고마우신 것 같아요. 네,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% 대역 없이 배우 스스로 다 해냈습니다. 여러분, 제 자신이 대결합니다. 사실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. 편집이 많이 됐습니다. 근데 저번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멋있게 해버린 거예요, 제가. 그래가지고 편집이 됐습니다. 뭐 그냥 거의 돌고래였습니다. 잠실의 돌고래. 네,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얼떨떨합니다. 하여튼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.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. 심증은 딱 가는데 이 물증이 딱 없는 거예요.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. 지금부터는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그 싸움입니다. 만약 이 일을 저에게 맡기신다면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.